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놀이를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 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국어를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놀이는 엘라스틱 버전 6점대부터 지원이 되었는데 현재 아직까지도 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놀이라는 한글 형태소를 분석할 수 있는 플러그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어떻게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 참고 자료는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한국어 형태소 놀이에 대한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이제 놀이인데, 이제 놀이라는 그 단어에서 조금 더 유연한 발음으로 교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놀이냐, 뭐 그게 큰 차이는 없고요. 일단은 이 놀이라는 그 어원이 있다라는 것만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라스틱 서치는 모두 한글에서는 이제 성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은 검색 엔진이었어요. 이제 영어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풀텍스트 서치 같은 것들을 지원한다라고 했지만 이제 다른 언어들에서 그게 가능한 거였고 한국어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한글은 다른 언어와 달리 조사, 어미, 전미사, 명사, 동사 등이 결합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영어권에서는 띄어쓰기를 이제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하지만 한국인 같은 경우는 낯은 어른들도 사실 이 띄어쓰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형태소 분석기로는 이제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한국어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형태소 분석기가 이제 필요했다라는 거고요. 한글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면 한글을 분석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연한 검색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이 뭐 아버지가라는 뜻이 있으면은 이 아버지와 가는 분리시켜서 저장을 해줘야 텍스트에서 검색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붙여서 검색이 되면은 아버지가를 검색을 했을 때만 이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단어가 있다라면 아버지와 가를 따로 나눠서 저장하는 그런 형태소를 분석하는 기능이 이 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놀이의 형태소 분석기에는 루신 프로젝트에서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한글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엘라스틱 서치 6.4 버전부터 지원이 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세종 말뭉치라는 것과 그리고 맥카브라고 부르더라고요. 맥카브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사전을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모두 압축해서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또30% 이상 빠르고 빠른 메모리 사용량 감소 및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주지 않게 최적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직접 수동으로 플러그인을 설치하신 후에만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신 적이 없으면은 이 한글 형태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맥카브라는 애와 이제 세종 말뭉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 맥카브라는 애는 언어에 이제 존재하는 어떤 예외나 어떤 규칙 기반의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맥카브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젝트 정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1998년에 한국 정부에서 21세기 세종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형태소를 확률적 모델링을 수행해서 이게 이제 그 머신러닝 같은 데서 이제 뭐 사용하는 것들인데 지금 당장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델링을 수행해서 그런 언어에 대한 그런 형태를 분석하는 어떤 도구 말뭉치를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라이브러리 어떤 사전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전을 통해서 이 분석기에 대해서 돌릴 수 있도록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맥하브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 맥하브라는 이 툴은 원래는 이제 일본어를 나누기 위해 작성이 되었지만 이 세종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이런 한국어 말뭉치를 통해서 한국어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와 일본의 유일한 차이점이 굉장히 많이 동일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유일한 차이점은 사실 사전뿐이라서 이 사전만 교체해서 넣어주면은 마치 일본어에서
된 것처럼 한국어에서도 동일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한 것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루신 버전에서 루신은 이제 검색 엔진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로 쓰이고 있죠. 엘라스틱 서치에서. 그래서 이 루신에서는 3.6 버전부터 일본어 상태소 분석기가 포함됐어요. 현재 이제 7점대 버전까지 나왔으니까 이 루신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일본어 분석기가 계속 개발이 되어 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메카부 같이 이제 오래된 이런 분석기의 어떤 기능을 사용해서 한국어를 사전만 그 라이브러리를 교체를 하면 됐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 해에 걸쳐서 메모리 사용량과 소프트 면에서 최적화된 견고한 분석기인 메카부를 사용해서 한국어 사전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한국어 말뭉치를 세종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말뭉치 검색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말뭉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뭉치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은전 한입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어로는 은전 한입이고요. 메카부라고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그 프로젝트가 거의 동일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이제 적용한 것은 동전 한입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메카부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딕셔너리를 아까 위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메카부 KODIC라는 사전을 사용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능을 보면은 이제 순전이나 선정인가 순정이라고 읽는다 하더라고요. 이런 이제 어떤 성능도 있고 아리랑이라는 사실 형태성 분석기도 있는데 이 놀이라는 애도 이 아리랑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성능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그래프를 엘라스틱 서치에서 제공해 준 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힙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512M 뭐 4기가인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예제로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어떤 문장을 넣었을 때 이 문장을 토대로 보면 이 세기라는 단어를 지금 분리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는 세종 그리고 계획이라는 단어를 이제 분리해내는 그런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형태소를 분석하는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1세기 세종 계획이라는 문장을 이렇게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형태선을 나눠주는 그런 그림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일단 넘버를 먼저 제거를 했네요. 넘버 21 세기 세종 계획이라는 이제 총 네 가지의 단어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부분을 못 해야 정상이지만 저희는 이런 앞에서 얘기했던 세종 말뭉치나 메카부와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지원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놀이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마치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에 형태소가 없을 때 문제점 테스트를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어가 지원되지 않을 때 형태소 분석이 없을 때 문제점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ev2에서 제가 작성을 하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제가 복사 붙여넣기로 데이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의 데이터라는 곳에다가 제 데이터를 넣고 있고요. 포스트를 통해서 넣습니다. 넣으면 크리에이티드 된 모습 볼 수 있고 한번 겟 요청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치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서치 Q는 자,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고 서치를 해주시면은 됩니다. 인덱스를 지정해서 한번 더 서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서치를 하면은 데이터가 현재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원하는 내용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를 통해서 언더바 서치에 물음표를 전달해서 안녕이란 데이터를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검색이
원래 우리의 어떤 상식선에서는 안녕이란 단어가 검색되어야만 했지만 여기서는 안녕이란 단어가 검색되지 않은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안녕이란 단어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이제 의심이 되니까 안녕하세요라는 이제 풀 텍스트를 넣어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검색이 됩니다. 당연히 마찬가지로 여기다 이제 제 이름을 이렇게 넣어도 검색이 되지 않을 거고요. 말 그대로 형태소 분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국어에 대한 어떤 검색에 대한 그런 결과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기 위해서는 엘라스틱 스택에 놀이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놀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형태소 분석기가 없는 경우에 검색에 대한 한계점을 살펴보았습니다.